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 너무 따뜻하다 그죠? 오늘 베란다에서 반팔을 입고 있어도 하나도 안 시려요. 따뜻한 봄날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뿌연히 또 봄날 느낌 나죠? 저기 보세요. 저 멀리 보이는 풍경이 약간은 정말 봄날 느낌이 납니다. 아, 이제 이 날씨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정말 겨울로 접어들 것 같아요. 아, 12월 1일부터 조금 온도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은 많이 따뜻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 햇살 좋은 집에서 키울 볼 만한 그런 화초 한번 베란다에서 키워 볼 만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밀레니엄 벨입니다. 같이 키우는데도 이 아이가 훨씬 꽃 개화가 늦네요. 요거 겹이 속으로 겹이 더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 꽃맘들이 많이 좋아하는 보라색 계열입니다. 얘는 약간 진하다 싶은 보라색 계열이에요. 꽃이 많이 맺혔죠. 이런 아이들 베란다에서 햇살이 좋다면 키워볼 만한 아이고요. 같이 키우고 있는데도 이 아이는 훨씬 좀 그렇죠. 꽃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죠? 이 아이는 핑크색인데요. 라인이 특히 예뻐요. 근데 이 아이가 겹이 조금 적다 싶어서 그럴까요? 꽃 모양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더 예뻐 보여요. 네, 꽃이 얘가 훨씬 빨리 피네요. 이런 거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예뻐요. 꽃이 계속적으로 피어주고 있어요. 진 꽃은 빨리빨리 떼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랑초들은 정말 베란다에서 키워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랑초를 여러 가지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이 땅콩 사랑초나 이 아이 이름이 이제 약간 프릴이 있는 아이는 크리스피 플로라라고 하는 사랑초인데요. 이게 프릴이 없는 아이들은 또 스텐 오린차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프릴이 있는 아이들만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랑초들도 굉장히 베란다에서 키워볼 만한 아이 같아요. 햇살이 많이 보면 볼수록 꽃을 많이 피워주는 사랑둥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샤피니아, 보면 볼수록 매력 넘치는 아이 같아요. 샤피니아 블루, 얘는 블루라고 하고요. 이 아이는 흑진주라고 하는데요. 은근한 매력이 있으면서 꽃 모양이 겹겹이 피어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햇빛이 제일 좋은 창가로 자리를 배치해서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꽃몽오리가 맺었을 때는 햇빛을 특히나 많이 보여줘야지만 애들이 또물 공급도 많이 해주고 그래야지만 꽃을 활짝 피워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요 삭소롬이죠. 삭소롬을 또 빼놓을 수는 없죠, 그죠? 이 삭소롬은 꽃 인심이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들이 지난 늦여름에 무너져서 제가 하나하나 잘라서 삽목해서 이렇게 합식해 놓은 아이인데요. 삽목도 잘 되고 또 꽃도 너무 예쁜 삭소롬입니다. 많이 키워서 나눔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정말 꽃인심 최고입니다. 이렇게 연보라, 보라보라한 꽃이 피고요. 이렇게 외목대도 형성이 잘 돼요, 이 아이는. 그리고 핑크색, 흰색도 있던데 걔들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저는 보라색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외목대 제대로 이쁘게 자라주고 있죠. 꽃대도 많이 맺고 있어요. 그죠? 꽃 많이 달렸죠. 꽃대가 올라오면 꽃이 하나만 피는 것이 아니라 몇 개씩 쌍으로 세트로 피워주니까 굉장히 더 풍성하고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라늄들을 빼놓을 수 없죠. 여기 씨앗이 이렇게 날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씨가 다 연그러서 이렇게 뽀얀 날개가 있으면 다 연그렀다는 표시예요. 멀리 날아가려고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어서 얼른 붙잡아야 되겠어요. 요 제라늄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관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화산이 꽃이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런 제라늄들이죠. 국민 제라늄이든 뭐 유럽 제라늄이든 꽃들은 다 예쁜 것 같아요. 정말 꽃이 어쩜 색깔이 이럴까요? 그리고 이 비댄스 좀 보세요. 제가 보험으로 저 얘가 남부에서는 월동을 해요. 작년에도 월동을 했는데 보험으로 이렇게 화분에 조금 옮겨 심었습니다. 너무나 화산이 예쁘죠? 제가 서리 내리기 전에 실내로 하나 꽃이 많은 아이 하나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한동안은 꽃을 더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석 같은 씨앗도 이렇게 너무 귀엽죠? 씨앗 익으면 제가 한번 채종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또 있겠죠? 이 제라늄 중에서도 이 제니라는 아이가 입장이 굉장히 예뻐요. 꽃보다는 입장이 더 예쁜 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 묵둥이 제니 꽃이 이렇게 앙증맞게 피어 있고요. 이렇게 씨앗도 하나 맺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벌들이 자연 수정시켜준 씨앗입니다. 귀한 씨앗입니다. 꽃보다도 정말 이렇게 앙증맞게 땅땅하게 큰다고 하나요? 이렇게 크는 모습이 너무 예쁜 제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미스로즈라는 아이인데요. 갱스터님 보세요. 갱스터의 꽃 이야기님. 여름에 빼라름으로 저희 집에 왔습니다. 뿌리에 흙도 하나 없이 그냥 온 아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쁘게 자라서 여기 꽃도 맺혀주고 있습니다. 너무 풍성하고 이쁘지 않나요? 갱스터님 도로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예쁘게 잘 자라줘서 꽃 보여줘서 우리 갱스터님께 소식 전해드립니다. 너무 예쁘게 자랐죠? 그리고 이 목마가래 안 보여드리면 얘들이 또 섭섭하겠죠? 여름에 정말 힘들게 목마가래들이 여름에 좀 힘들어요. 화엽도 많이 지고 그래서 제가 잎도 많이 떼주고 순치기도 해주고 거의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제가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지 뭐예요. 너무 꽃색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수영도 탄탄하게 너무 잘 자라줘서 고마운 목마가렛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아이들 선택해서 예쁜 아이들 보면서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꾸루미리로 놀러 와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예쁜 꽃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